11번 보시죠. 일단 이제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초이스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본문 해석을 통해서 빈칸에 알맞은 걸 집어넣습니다. 그러니까 토익과 탭스의 다른 점은 토익은 이제 보기를 보면 빈칸 앞뒤를 보고 바로바로 이제 정답이 나오는 구조예요. 근데 이제 탭스 같은 경우에는 컨텍스트를 보다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내용을 좀더 봐주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살짝 좀 차이가 나요. 자,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뭐냐? 대학교 신입생을 위해서 there are blank number of courses. 그러니까 어떤 빈칸에 과정이 있다, 학과목이 있다. 누가 신입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. From in a variety of fields. 그러니까 다양한 그러한 그 분야에서라고 나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건 뭘까? 뭐뭐뭐 number of courses. He or she can choose. 이렇게 쭉 나왔는데 어떻게 해요? 어떤 과목? 모든 과목, 그 과목, 어떤 과목, 또 역시 모든 과목. 네.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 될까요? 해석. 네. 학생들에게 네. 그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어떠한 강좌가 있다, 많은 강좌가 있다, 뭐 이렇게 이제 가면 되겠죠. 그래서 여기 그 넘버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여기에 보통 우리 들어갈 수 있는 게 어나 더 많이 생각을 좀 하잖아요. 그런데 이거 넘버 집어넣으면은 많은 과정이 있다. 근데 어가 없어요. 그러면 더는 이건 뭐뭐의 수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과정에 수가 있다. 이거는 당연히 해석상 안 되죠. 그러면 지금 들어갈 만한 거는 그 all, any, every. 자, 들어갈 수가 있는데 많은 이라는 개념이 바로 뭐냐? 이거 지금 a number, the number 합쳐서 이것까지 챙기시면 될것 같아요. any number라고 명사. any number라고 명사가 많은 이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떠한 숫자라도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을 뭘로? 이제 10번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. 오케이. 이거는 그냥 그 단어같이 그냥 암기하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.